마스마아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스 운동 BJ 마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강의는요, 젖산인데, 젖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조차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제 좀 오해가 있어서 좀 억울한 놈이다. 네. 운동에서 가장 억울한 놈을 꼽자면 탑5 안에 들 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점에 이 억울한 아이의, 불쌍한 아이의 이 오해를 좀 풀어주고, 얘가 직접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자, 일단 여러분들, 젖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근육통이에요. 그쵸? 맞잖아요. 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근육통이다.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뭐, 진짜 뭐, 운동 초보자들, 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면, 근육통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 잘 됐다. 뭐, 오늘 운동,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젖산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좀 파고들면은, 통증의 원인. 그쵸? 오버트레이닝의 부산물.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네, 이런 것으로 이제 단일화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뭐 졸린다고요님께서 좋은 거지라고 말을 했는데, 뭐 지금 당연히 내가 말하는 지금 모양새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왜 좋은지 알고 계십니까? 어? 아, 지금 찍은 걸 수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졸린다고요님께서 좋은 거래요. 예, 맞아요. 젖산은요, 억울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그러면 왜 좋은 건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띠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볼 수 있냐고요. 지금 젖산이라는 친구가 억울해가지고 울먹울먹 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마녀사냥하고 있어. 그럼 얘가 왜 좋은지 설명해 한번 해보라고요. 살줄 그으려면요, 체지방만 빠지면 돼요. 왜 대퇴 사두분해를 하는지 알아요? 근육이 4개니까. 근육이 4개면 선이 3개예요. 예. 이거는 뭐 물론 근육량이 많아서도 그러겠지만, 근육량이 아무리 많아도 체지방량이 많으면 안 보여요. 예. 그냥 세 줄 그으시려면, 원래 그어져 있어요. 보이시려면, 아, 그런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 안 돼요. 당이 부족할 때 젖산으로 에너지 생산. 한결이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알고 있는 것보다, 예, 정답입니다. 그냥 정답이에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이라고 부족하기에는 좀 그렇고, 당이라고 부족하기에는 좀 그래요.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젖산이 에너지를 생산시켜줘요. 무슨 얘기냐면, 젖산 자체가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개념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젖산 너 때문에 항상 아팠다. 너 때문에 그 다음날도 아프고, 이 젖산을 뭐 없애기 위해서 한 시간 뭐 마사지, 뭐 그 다음날에도 뭐 유산소 뛰고 이러는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30분이면은 길게는 1시간 정도면 젖산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젖산이 남아있다, 피로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1시간이면 다 없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아픈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뭐다? 오버트레이닝. 여러분들 근육이 이제 다음날에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상이 당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통증이 남은 거죠. 좋은 게 전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좋은 놈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에너지 원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가장 크게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유산소,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렇죠?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 충분한 것을 유산소 운동이라 하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써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당을 쓰죠. 이 당을 쓰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이 무산소인데, 유산소랑 무산소랑 산소를 쓰고 산소를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에너지가 빨리 생성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느리게 생성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즉 유산소는 에너지가 느리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나 아니면 빠르게 에너지가 필요한 것들, 순발력이 필요한 것, 고중량 드실 때, 뭐 굉장히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하실 때는 다 무산소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벌 운동을 하실 때면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두 개 다 동시되고 있어요. 저역지 주 하실 때는 무산소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복 때 뛰실 때는 유산소 운동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당이 분해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글루코시스라 그러는 해당 작용이라 그럽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몸에 우리 근육에는요 ATP와 크리에이틴 포스테이트가 들어있어요. 이놈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에너지원을 만들지만 지속시간이 길게는 뭐 6초 짧게는 한 2초밖에 안 돼요. 요놈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을 쓸 수 있도록 해당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해당 작용이 여러분들의 이제 당을 써요. 첫 번째는 어떤 당을 갖다 쓰느냐 바로 우리 혈중당을 써요. 혈액에 녹아있는 당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굉장히 고된 훈련이나 운동을 오래 하실 때 저혈당이 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혈당, 혈중에 있는 당이 먼저 다 쓰여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아마 해당 작용이 일어났을 때에 당연히 화학작용이 일어났으니까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프로베이트라고 하는 프로빈산이라는 게 나와요. 이 프로빈산이라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한국말로 프로빈산이 맞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피루부산이죠. 그러니까 프루베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피루분산이래요. 피루부산. 피루부산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루부산이 생성이 되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결과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젖산이에요. 이 젖산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언제? 해당 작용을 할 때. 즉 당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에 이 젖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이제 보면 되겠죠. 이제 뭐 막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딱딱딱만 요약만 잡으시면 돼요. 피루부산. 자,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보이시죠? 지금 왜 이렇게 크게 돼 있어? 마이언이 만져놨구나. 자, 보시면 지금 이제 글루코스라는 것이 이제 당이에요. 글루코스 이 당이 글루콜리시스 그러니까 해당 작용이 일어나면 프루베이트라는 이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놈이 바로 젖산을 만드는데 이 젖산은요 간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근육으로 다 가긴 하는데 일단은 간으로 가는 이 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 락테이트라는 게 이제 젖산인데 이 젖산이 락테이트 이제 간으로 가서 지금 글루코니오시스가라고 들어봐 지금 나오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 신당 이게 포도당 이걸 한국말로 기억을 못 하겠어.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해당 작용이랑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딱딱 맞춰 보면 일단은 이제 해당 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제 결과물이 프루부산인데 이 프루부산이 젖산으로 이제 또 나뉘어요. 젖산이 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간으로 들어가면 왜 간으로 가는지 아세요? 요놈이 우리 몸에는 글루코겐이라고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글루코겐이라는 이 입자들이 우리 근육과 간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바빠서 아침을 못 먹었어. 아니면 뭐 탄수화물 먹지를 못하고 운동을 했어. 그럼 우리 몸에 당이 없잖아요. 이 당을 우리 몸에서 써요. 근데 그 당을 저장해 놓은 것이 글루코겐이에요. 그럼 대개 이제 이 간에 많고요. 근육이 있는데 근육과 간에 있는 이 글루코겐으로 만들 수 있는 열량은요. 대개 한 1500칼로리 내지 20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칼로리나 1500칼로리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열량이 필요한 날이 있으면 물론 근 손실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 우리 혈중에 녹아있는 포도당을 갖다 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이 포도당에서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이 프루부산이 나와야 돼. 왜냐? 이 당이 없어요. 일단 갖다 쓸 당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갖다 써야 돼요? 바로 간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근육에도 갖고 와야 되지만 일단 가장 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간이에요. 간에서 이제 꺼내 와야 돼요.
이 간에서 또 꺼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코티솔이랑 그 다음에 젖산이에요. 이 젖산이요, 우리 간에 들어가서 정반대 작용을, 이제 포도당이 글루코겐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반대 작용이 일어나죠. 바로 포도당 신생합성이에요. 간에 있는 글루코겐을 빼내서 당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일하는 것이 젖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운동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영어로는 락테이트라고 그래요. 락테이트랑 락틱 애시드를 두 개를 그 개념을 나눠요. 근데 락테이트를 네이버에 쓰면 젖산이라고 나오고요, 락틱 애시드라 쓰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두 개가 개념이 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 그럴까, 식초 한 방울이 락테이트라 그러면, 식초 이제 열 방울을 물에 쓰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이제 산성이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애시드라 그래요. 산, 말 그대로 젖산. 그래서 락테이트를 젖산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 락틱 애시드, 산이라고 해서 이거 젖산이 부르는데, 락테이트를 뭐라고 부를까? 이 젖산이 산이니까 산을 빼서 이 앞 한 글자만 부르기에는 너무 적나라한 단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락테이트가요, 락테이트가 이제 간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몸에 안 맞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트레이닝 하잖아요. 요 놈이 많아져. 그럼 식초가 물 한 방울 한 방울씩 더 물에 많아지면 이것이 이제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락틱 애시드라 그래요. 우리 혈중에서 피를 뽑았을 때 거기서 얼마나 젖산율이 높아지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단 젖산 자체는 간에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겐을 글루코스로 바꾸는 일을 해요. 우리 몸을 이제 바꾸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논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젖산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지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무산소성 운동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무산소성 운동을 할 때는 일단 이제 해당 작용이라고 해서 당을 갖다가 쓰는데, 요 놈이 이제 넘쳐나. 여러분들 너무 운동을 해. 예를 들어서 이제 푸시업 같은 경우도 10번 정도면, 이 정도면 내 몸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 미토콘드리아 만나서 서로 ATP를 합성할 수 있겠는데, 이런데 갑자기 뭐 푸시업을 뭐 30개, 60, 뭐 60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젖산의 비율이 엄청 높아져요. 왜냐? 요 놈이 빨리 간이나 근육 안에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던 당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횟수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이 해당 작용이 많이 필요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던 젖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 진짜 근원이, 요 놈이 숨어있는 범죄자였죠. 지금까지 꼭꼭 숨어있던 범죄자. 하이주르진이라 그래서, 네, 하이주르진이라 그래서 이게 수소가 나와요. 이 수소가 많아지면서 이제 산화가 되는데, 이 산화가 많으면서 여러분들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젖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소가 문제예요. 근데 물론 수소량이 많으면 젖산 양도 많아지므로, 뭐 옛날에는 젖산이 통증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제 통증의 직접 원인은 하이주르진이었다. 왜냐? 젖산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통증이 있었을 때 이제 혈액을 검사해보니까 젖산 자체가 없었단 얘기죠. 젖산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30분이나 1시간이면 없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젖산 수치가 처음엔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지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30분이 지나면 거의 이제 미통을 치죠. 그쵸? 1시간 정도 되면 더 이제 칠 거예요. 지금 이 두 개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실 때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뭐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이 통증을 일으키느냐? 수소가 이제 산성화를 많이 일으켜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젖산은 전혀 다르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당을 쓸 수 있도록 간에서 많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이랑 이제 젖산의 이 등장이랑 좀 연관을 해보면, 하수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하수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하수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찌꺼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슬비라든지 아니면 뭐 소나기라든지 아니면 뭐
잔잔하게 내리는 비가 있으면 오히려 하수도의 역할을 도와줘요. 이 뭐라 그래요? 그게 많아지잖아. 물이 많아지니까 이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잘 들으세요. 그 지금 그 얘기 해줄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도와주는데 이것이 넘치잖아요. 이게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막 태풍이 와서 뭐 일주일 뭐 장마 가서 일주일 뭐 10일 이 정도로 비가 오면 하수도에 물이 차고 차서 오히려 오염물질이죠. 그렇죠? 잘못된 물질들이 하수도 바깥으로 나와서 길거리 냄새도 나고 이게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젖산이라는 것은 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이 에너지 원료, 이제 물론 좀 비고 그런데 하수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에너지의 이 지금 작용 자체가 하수도라고 했을 때 비가 좀 내려서 물량이 좀 많아지면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근데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횟수를 너무 심하게 하고 오늘의 컨디션을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의 몸 상태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새해니까 뭐 내 친구도 하니까 뭐 개 이상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요놈들이 이제 폭우가 되고 태풍이 되고 이제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굉장히 이제 불균형하게 생성이 되면서 여러분들 젖산이 올라간 거와 그리고 수소가 이제 산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횟수를 잘 맞추는 것인데 일반인 분들에는 오버트레이닝이 절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젖산이라는 것은 이제 제거가 가능한 부분이 30분이면 근데 이것이 이제 더 회복력이 좋으려면 바로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양을 늘려야 되는데 이 질과 양은요 엄청나게 민감해요. 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요 미토콘드리아의 능력, 이게 질, 이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요 놈이 굉장히 민감한 것에 이제 기여하는데 민감한 것에, 민감한데, 민감해요, 우리 몸에. 그게 가장 민감한 부위가 뭐냐면 바로 회복이에요. 무슨 얘기냐? 요 놈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인 놈이 운동했네? 그러면 좀 더 내, 뭐,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좀 더 좀 기능을 개선해야겠다? 후천적으로 이제 발달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다른 뭐, 근육, 뭐, 정신적인 부분. 어느 부분에서, 야, 나 많이 힘들어. 오늘 힘들어 좀 미루자. 네가 쓸 그 에너지, 네가 너의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고, 그럴 돈이라고 얘기합시다, 돈. 그 돈을 일단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병원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토콘드리아 성장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랑 4개 하시면 돼요. 뭐 푸시업을 하루에 뭐 200개, 300개 뭐 상관없어요. 몇백 개 순으로 하시고 저는 딱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운동 뭐 횟수 10개 정도 3세트로 10개, 뭐 3세트로 5개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누가 더 효율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지고 근력을 늘어나고 근비대성도 일어나고 중지력, 근지구력도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젖산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오버트레이닝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런 개념도 아는 게 좋죠. 뭐 다른 사람들이 아 젖산이 너무 많아서 좀 아픈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바로 고쳐줄 수 있고 오히려 젖산 좋은 거야. 젖산이 이제 당일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때 네가 뭐 쇠질을 하거나 무산소 운동을 할 때 부족한 당을 우리 간이나 근육에 가서 뽑아와주는 일을 해. 근데 그것이 좀 지나치면 말 그대로 하수구가 넘치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너의 피가 이제 산화가 되니까 그래서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니뭐니 해도 일반인들은 일단은 오버트레이닝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근지구력 같은 경우도 제가 횟수를 많이 안 알려줘요. 뭐 한 30개 정도 해라 40개 정도 해라. 왜냐면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회를 나가 100개를 해야 되고 100개 넘게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200개 사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지구력이라는 것은 같은 횟수, 같은 수축 속도 이런 것에 대비했을 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회복력이거든. 회복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엔진이 돌아. 엔진이 막 돌잖아요. 펌핑질을 해. 그럼 열이 나.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죠? 아니면 고장나거나. 그럼 이 열을 내리게 도와주는 게 바로 근지구력이에요. 근지구력. 혹은 지구력이라 그래요. 빠르게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지금 많아지면서 열이 높아지는 즉 냉각기술. 인간으로 치면 회복력인데
횟수가 높은 게 아니라 근지구력은 오히려 회복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쉬는 시간, 세트 간 쉬는 시간을 확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100개를 하고 5분 쉬고 또 100개를 하는 것보다는 30개를 해서 휴식 시간을 30초를 주든가 25초를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무리를 하면 젖산이 많이 나와요. 요놈이 좋은 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놈과 따로 나오는 이제 하이드로진이죠. 수소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 산화가 돼요. 젖산은 물론 이제 30분이면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풀어주거나 이러면 마사지 해주게 되면 금방 없어지는데 요놈은 이제 산화가 된 건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목표에 맞는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이제 횟수와 또 세트 수, volume이라고 그러죠. 뭐 volume이나 회복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주기, 몇 번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뭐 시한부 인생도 아니고 여러분들 평생 운동할 것이라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젖산일은 굉장히 쉬워요. 저는 굉장히 좀 깊게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산소성 운동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가 이제 다 달하고 나서 이제 당이 필요한 이제 무산소 운동이 됐을 때, 이걸 해당작용이라고 그래요. 해당작용이 일어날 때에 젖산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프로비산에서 젖산이 이제 나오는데, 이 젖산이 근육이나 간에 들어갔는데 간에서 더 많이 작용해요. 간에 들어가서 간에서 저장되었던 당이 저장되어 있어 글코겐, 요놈을 빼내면 글루코스, 오케이? 글루코겐 저장되어 있던 이 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별집의 꿀. 이 꿀을 글루코스로 만들어요. 꺼지면서 다시 혈액에 보내죠. 미토콘드리아에 보내요. 에너지를 만들게 해주는 일꾼 중에 일꾼인데, 요놈들이 간에 많고 많으면 마치 하수도처럼, 비가 이제 많이 넘치면, 이제 많이 내리면 하수도가 넘쳐서 이제 역한 이러한 찌꺼기들이 이제 길거리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단 어느 정도 적정성이 유지를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해당 작용이 많으면서, 무슨 해당 작용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 반복 횟수도 높아지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도 많이 되므로 여러분들 근성장이라든지 근신경계를 잘 발달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정리를 이제 저보다 더 잘해주니까. 자, lactate is not present as a lactic acid. 여기서 뭐냐면, lactat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젖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젖산은 lactic acid이라고 그래요. 젖산. 근데 lactate는 산을 빼서 그 한 글자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한국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젖산이 아니다. 락테이트는 우리 간에서 글루코겐을 글루코스를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일꾼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아니다? Cause of fatigue. 뭐냐면 이 근육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피로도에 대한 원인인 제공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혈액이 이제 산성화가 됐을 때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놈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놈은 바로 수소다. 락테이트란 젖산이 아닌 그 젖산 많아짐이 산화가 되는 걸 젖산이라고 그러는데, 뭐 락테이트 그 전 단계인 일꾼이라는 이 한글 싱글 유닛은 굉장히 valuable이에요. valuable은 귀중한이라는 얘기예요. 귀중한 에너지 소스, 에너지 소스 원이다. 일하는, 그러니까 지금 working muscle, 그러니까 지금 수축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근육이나 non working muscle,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일이라다보다 작용하고 있지 않는 근육이나 혹은 심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making of glucose, 어디서? in the liver, 간에서 글루코스, 즉 당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다. 게다가 이것은 훈련으로서 improvement,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옛날 방식으로 휴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젖산도 우리 몸에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젖산의 이 효율성, 이런 것들은 이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 푸시업을 10개 해서 다음날 아팠어. 그러면 다다음 주면 10개 하면 안 아파요.
이것이 바로 근육의 적용도 있지만 해당 작용의 효율성, 젖산의 효율성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유발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젖산에 대한 이 오해, 억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통증은 바로 뭐다? 오버트레이닝으로 인한 이 근육의 찢어짐, 근육의 손상, 직접적으로 근육의 손상이고, 그리고 수소로 인한 이제 피가 산화가 되면서, 우리 몸의 체액이 산화가 되면서 통증 유발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만 아시고, 중요한 거는 젖산은 나쁜 놈이 아니고 좋은 놈이다. 중요한 건데 다시 하나 팁 말씀드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의 유닛, 그러니까 일꾼을 락테이트라 그래요. 근데 이건 한국말로 젖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젖산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하나는 락테이트고요. 연능이 많아져서 우리 피가 산화가 되는 것을 바로 락틱 엑시드라 그러는 젖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구분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피로부산은 뭐냐면, 이제 해당 작용이 일어나자. 화학은요, 이 작용이 일어나면 어떠한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을 일으켜. 불화제가 재가 남는 것처럼 뭔가 결과물이 나와요. 당을 가지고 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횟수를 말씀드릴게요. 푸시업을 10개 하면 그냥 순수 에너지. 이제 크리에이틴과 이제 순수 ATP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개를 하면 11개부터 10개까지는 우리 몸에 있는 당을 갖다 쓴단 말이야. 해당 작용, 그걸 해당 작용이라 그래. 그런데 이 에너지원을 쓰면 마치 재처럼, 찌꺼기처럼 남는 것이 바로 피르부산이에요. 이 피르부산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젖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 하시고요. 예. 그러십시오. 저는 이제 좀 쉬다가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